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요즘은 개발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원전 개발 선인장이 꽃이 피는 시기인데요. 온실 안에 얘네들을 좀 놓아봤어요. 가재발만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원종은 그대로 베란다에 있는데요. 말이 온실이지 거의 문은 열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추운지 계절을 잘못 느끼고 이렇게 늦가을이랑 좀 비슷하게 느꼈나봐요. 왜냐면 실내에 있다가 밖에 오니까 그래서 추워서 이렇게 꽃봉오리를 많이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요 꽃봉오리 올린 상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경기 북부고 옥상이고 선인장들은 일교차가 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둥근 선인장을 위해서 문을 항상 열어놓다 보니까 제가 물은 조금 줄여서 줬어요. 왜냐면 개발은 온도가 낮을 때 물을 넉넉히 주면 다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물을 좀 적게 줘서 약간 입장은 통통하지 않아요. 아마 다음 주부터 오는 비는 가끔 맞춰서 요 입장은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비 한번 맞으면 아마 통통하게 자라 나올 건데요. 이렇게 가재발들이 꽃봉오리를 모두 올리고 있는 것이 기특하고 예뻐서 이렇게 모두 모두 올리고 있죠. 이렇게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두 올리고요. 그러니까 조금 일부만 올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꽃봉오리를 아니면 이렇게 가득가득 올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여기는 온실 뒤쪽인데요. 이렇게 보면 저쪽에 개발선인장 저 바닥 쪽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식물들이 있고 이 뒤편으로 왔어요. 뒤편에는 노랑 개발선인장이 있는데요. 이쪽은 뒤쪽이라 해가 좀 약해서 그런지 꽃봉오리가 많진 않은데 이렇게 맺히고 있는데 그대로 꽃 볼 거고요. 요 시기에는 이런 가재발 선인장은 새 입장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요. 그대로 두셔서 성장시키면 돼요. 떼내지 마시고요. 요즘은 요 아이들 물 듬뿍듬뿍 주셔도 돼요. 저는 한 열흘에 한 번 정도씩 주고요. 아직은 비는 안 맞췄는데 다음 주에 오는 비는 한번 흠뻑 맞추면 이 아이들 건강에 아주 건강하게 탱글탱글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비 오면 한번 비 맞춰 보세요. 입장 쭈글쭈글 하신 분들도 비 한 번만으로도 아주 보약이 되어서 이파리가 탱글탱글해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종 개발 선인장은 실내에 놓여 있어요.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놓여 있는데 우선 여기만 와봤는데요. 아직 여기는 북부라 꽃봉오리가 좀 늦게 생겨요. 그래서 아직 생기지는 않았고 지금 이렇게 하얀 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잎 있을 때 따내면 꽃봉오리 피를 때 꽃 피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냥 번식 위해서 그냥 놔둘게요. 그러면 꽃봉오리가 요 옆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3월에는 이렇게 작은 꽃봉오리를 따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따내지 않고 있어요. 좀 번식되라고요. 그래서 꽃 필 때 되면 이런 작은 꽃봉오리 따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돼요. 올해는 좀 많이 추웠잖아요. 3월이. 그래서 저희 베란다 너무 추워서 물 많이 못 줘서 좀 꽃이 늦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좀 나중에 꽃봉오리 생기면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물 넉넉히 그냥 아주 많이 듬뿍듬뿍 주시면 돼요. 듬뿍듬뿍 한 저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요거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밑둥이 깊지 않으니까 화분 요 정도 스며들게 해서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잘 크고요. 좀 큰 화분은, 큰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큰 화분은 2주에 한 번 주셔도 되고요. 물 너무 이거 뿌리 여기까지 차지한다면 저면으로 물을 주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면 낮은 물에 살짝 담궈주세요. 물 낮게 해서 살짝 담궈줘서 요만큼 스며들게 하고 또 위에서 요만큼 스며들어서 이 중간 부분은 아래 위에서의 물이 만나게 하면 큰 화분은 과습 안 되게 잘 재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화분 물 주는 방법이에요. 물론 흠뻑 줘서 환경이 좋다면 그냥 흠뻑 푹푹 물 내리게 아래까지 흘러내리게 줘도 되지만 보통은 그렇게 주면 실내에선 가습되니까 위에서 조금 아래에서 낮은 화분에 살짝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전 개발 선인장은 아직은 소개할 게 없어서 조금 더 있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